보이건 1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의 해밍 코드입니다. 해밍 코드의 파라미터를 보면 2m-1, 2m-1-m 이거 3이 되겠죠? 디미니. 예, 이러한 코드를 우리가 해밍 코드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넌바이너리 코드가 존재하냐? 이 넌바이너리 해밍 코드는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퀘스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바이너리 해밍 코드를 보면 우리 바이너리 해밍 코드는 우리가 뭐 잘 알려져 있는 게 이러한 거죠. 그래서 H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1, 0, 뭐 그래서 컬럼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넌제로 벡터들 전부 다 모아놓은 거, 예, 그것이 이제 컬럼이 되는, 예, 그런 그 H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코드가 바로 바이너리 해밍 코드였었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모든 non-zero 컬럼들, 컬럼 벡터를 어떤 그러니까 non-binary 해밍 코드를 만들 때 쓸 수 있느냐? non-binary 해밍 코드에 parity check matrix로 parity check matrix로 쓸 수 있는가? 이것이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finite field인데 GF3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111이나 예, 예를 들어서 22나 예, 이 두 개의 컬럼들이 모두 H 매트릭스의 컬럼으로 속해버리면 그러면은 이거 이거 세 개 더하면 이게 000가 되죠. 그 얘기는 결국은 웨이트가 두 개인, 웨이트가 2인 어떤 코드워드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을 때 이 해밍 코드는 디미니 3이라는 거에서 어긋나 버리죠. 왜냐면은 그 미니멈 웨이트가 2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 즉 모든 넌제로 벡터들을 그 펠체크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로 넌바이너리 해밍 코드를 만들 때 사용을 할 수는 없게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네, 그러면은 이 넌제로 벡터 중에, 예, 넌제로 벡터 중에 이 앞에 것만 무조건 1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적당히 알아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 10에 예, 이것도 3이죠? 예, 해밍 코드. 해밍 코드에. 근데 여기 이거는 이제 그 코드 심볼이 어디서 오냐면은 GF3에서 오는 거죠. 예. 그러한 해밍 코드에 우리가 parity check matrix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뭐 101, 02 총 몇 개를 써야 됩니까? 13개를 써야 되겠죠? 컬럼이 13개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이것이 바로 13하고 디멘션이 10이고 그 다음에 디민이 3이 되는 해밍 코드의 parity check matrix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해밍 코드라고 할 때 이제 parity check matrix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그냥 넌제로 벡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컬럼에다가 H matrix의 parity check matrix의 이제 컬럼으로 잡아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non-binary 코드, non-binary 해밍 코드도 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보시다시피 그 요 앞에 부분을 보면은 예, 그러니까 꼭 1만 되는 건 아니고 0이 되는 것도 있죠. 예, 0이 되는 것도 있네요. 예, 0이 되는 것도 있는데 2가 2로 시작하는 건 없게 예, 예,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3.4에
스탠다드 어레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밍 스피어에 대해서 디파인을 하고요. 그래서 of radius t 센터 c 그래서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고 센터와의 거리가 t 이하인 그러한 스피어죠. 예. 센터가 여기 있고 한지름이 t고 그 안에 있는 벡터들 전부 그것을 우리가 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블록 코드의 스탠다드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쨌든 리니어 코드를 가정을 하니까 이 C1 벡터, 그러니까 C2 쭉 해서 어디까지 있냐면은 C의 query 코드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Q의 케이싱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query 블록 코드입니다. 지금 바이너리가 아니고 예. query 블록 코드를 가정을 하면은 query 블록 코드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C1은 지금 뭐 올제로 코드 워드라고 합시다. 0 0.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n dimensional vector space인데 그것 중에 이제 가장 해밍 웨이트가 작은 거. 그래서 v1을 가져오죠. v1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여기다가 예, v1 더하기 예, c2 이렇게 더하죠. 뭐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여기 C3가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 V1 더하기 C3 벡터 이렇게 하고 쭉쭉 가서 여기서 V1 벡터 더하기 뭐 C, QK를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쭉 온 다음에 다시 그 N-dimensional vector space 안에 있는 원소 그 벡터들 중에 해밍 웨이트가 가장 작고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된 그러한 벡터를 하나 가져옵니다. 지금 맨 윗줄은 지금 코드워드로 그러니까 지금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코드워드입니다. 요거 전부 다 QK 승계까지 요거는 코드워드.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 되겠죠. 여기 V2. 예. 그러니까 V2 벡터 더하기 C2. 예. V2 벡터 더하기 뭐 C3 이런 식으로 그래서 V2 벡터 이렇게 쭉 더합니다. CQK 승 그래서 쭉 나가죠. 쭉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끝나죠. 예. 그래서 뭐 VJ가 있고 여기 VJ 더하기 예. C2 VJ 더하기 C3 여기 VJ 더하기 C의 Q의 K승 그 다음에 여기 VJ plus 1 plus C2 예. V의 J plus 1 예. plus C3 예. V의 J plus 1C의 QK 뭐 이런 식으로 예, 쭉 가다가 결국은 뭐 끝나겠죠. 예, 왜냐하면 그 지금 몇 개까지 가는 겁니까? Q의 N승계에 예, 가능한 벡터가 있으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예, 이게 아니죠. 예, 그래서 VL 더하기 뭐 C2 뭐 VL 더하기 C3 더 이상 이제 그 벡터가 없으면 그 n-dimensional vector space 안에 더 이상 벡터가 없으면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그린 것을 우리가 standard array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row 하나가 우리가 coset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row 하나하나를 우리가 coset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맨 앞에 있는 거, 예, 이 맨 앞에 있는 얘네들, 예, 이걸 우리가 coset의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coset 리더.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그 티에라 코렉션이 가능을 하려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즉 코셋 리더들 중에 얘가 예를 들어서 해밍 웨이트가 코셋 리더인데 해밍 웨이트가 예를 들어서 t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코렉션이 되는 거죠. 티에라 컬렉션 코드면은 그 여기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밑에 부분은 이거는 디코딩 페일러를 외치는 거죠.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받은 벡터가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ML 디코딩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걸로 디코딩을 하면 되는 것이고, ML 디코딩을 꼭 할 필요가 없고 너무 많이 에러가 생겼을 경우에는 오히려 디코딩 페일러를 외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를 뭐라 그랬습니까? 예, bounded distance decoding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그 해밍 스피어가 있고 거기서 뭐 T까지 반지름이다. 그러면은 요게 중심이면 C1 중심으로 하면은 여기까지 해밍 스피어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어떤 코드워드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T인 어떤 해밍 스피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벡터들이 해밍 스피어 안에 들어오는 벡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드롬 디코딩을 소개를 하면은 저렇게 테이블을 만들려면 이제 그 N이 클 때는 굉장히 스탠다드 어레이가 커지니까 우리가 신드롬을 계산한다 그랬죠. 신드롬을 계산을 하는데 뭐 받은 벡터에다가 h 트랜스포즈를 또는 물론 컬럼 벡터로 생각을 하면은 h에 그냥 r을 s라고 잡아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텍스트북에 이렇게 그 벡터를 계속 row로 쓰고 있으니까 저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드워드에 에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코드워드는 만나 이렇게 되지만은 코드워드하고 H매트릭스하고 만나면 무조건 제로 벡터가 된다고 했었죠. 예, 제로 벡터이기 때문에 신드롬은 우리가 어떤 에러 패턴에 H-transpose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스탠다드 어레이를 다 그리지 말고 어떤 코셋 리더만 이렇게 그려버리는 거죠. 예. 코셋 리더만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신드롬만 이렇게 그리면 그래서 0000 예. 여기 0000 0001 010 예. 100 이렇게 다 그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책에 있기 때문에 예. 보통 코셋 리더들은 항상 그 해밍 웨이트가 작죠. 예,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테이블에 나온 것 중에 테이블에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n-dimensional vector space 안에 있는 것 중에 해밍 웨이트가 가장 작은 것을 코셋 리더로 잡아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셋 리더들은 해밍 웨이트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드롬을 계산해봤더니 이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코셋 리더를 금방 파악해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스탠다드 어레이에서 같은 로에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로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코셋 리더에다가 다 지금 코드워드를 더한 거기 때문에 신드롬이 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코셋들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벡터들은 신드롬이 모조리 똑같죠. 여기 쓴 게 그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얘가 제가 코드워드를 뭐 1로 바꾸던 2로 바꾸던 3으로 바꾸던 간에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무조건 이 H-matrix를 만나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코드 얻으기만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드롬을 구할 때는 단지 에러 패턴에만 디펜던트 하죠. 근데 에러 패턴 중에 가장 프로버블 에러 패턴은 아무래도 해밍 웨이트가 작은 에러 패턴이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디코딩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R 벡터라고 해서 우리가 받은 벡터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가장 프로버블한 이 해트 벡터를 우리가 코셋 리더로부터 구하면은 이것은 바로 어떤 가장 most probable한 그 트랜스미티드 코드워드가 되겠죠. 물론 뭐 C랑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스탠다드 어레이를 다 그리지 말고 이렇게 작은 신드롬과 코셋 리더 테이블만을 그려서 우리가 디코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